좋았어? 해봐도 되나? 뭐야? 왜 그럼? 언제 왔어? 언제 왔어? 아유, 여기 이쪽 화장실 갔다 왔는데. 어머. 아, 멋있다. 어머. 어머. 아, 멋있다. 어머. 아, 멋있네. 어머. 아유, 이뻐라. When first I saw the love light in your eyes, I dreamed the world held naught but joy for me. And even though we drifted far apart, 근데 왜 무슨 소리 자꾸 하지? 뭐야? 어, 깜짝이야. 아유, 집과. 어, 멋있네. 집과 가자. 아이고, 이쁘겠네. 똑같네. 똑같네. 똑같다고? 어, 똑같네. 지금 이래? 아니, 아니. 아, 멋있네. 어, 아, 나 깜짝 놀랐네. 멋있네. 아, 나 화장실 갔다는데. 들어오라고 빨리. 아, 나는 깜짝 놀랐어. 모르는 여자가 있어가지고. 나야. 어, 이쁘네. 아주 그냥 멋쟁이 할머니네. 멋쟁이 할아버지네. 어, 근데 신기하다. 너무 신기하다. 아유, 깜짝이야. 딱 남편 목소리가 들리니까 쉽게 못 뒤돌아보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뭐 해외에서 떨어져 살다가 막 공항에서 만나는 느낌. 그것처럼 되게 긴장되고 설레고. 제가 보기에는 73세 할아버지 중에 제일 멋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. 놀래지 말자, 뭐 그런 마음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요. 이쁘다고 해주자,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주자 했는데 너무 놀라서 처음에 그 말이 안 나왔었어요, 저도. 근데 우리 와이프가 참 대단한 게 멋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눈물이 확 이렇게 났었죠. 역시 좋은 사람이구나 이러면서.